역시 안동희 위원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네, 티고 포항 65경기까지 골 밑에서 이 득점이 잘 안 나와요. 네, 그러자 리바운드, 공격 리바운드, 아 올라갔다! 아 굉장히 빨라요. 어려운 동작입니다. 그 마치 돌파합니다. 빙글 돌면서 아 멋진 득점. 자, 한 번 뺏어냈어요. 자 이번에도 열렸는데요. 이지 레이어 성공합니다. 4대0. 자 공격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. 아 이 쿼터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 가운데 돌파를 합니다. 빼줬고요. 열렸습니다. 골밑 득점. 정말 샤크트하게 다르는 상황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김승민이 나가고 강태목이 들어갔고요. 골밑 득점 드디어 첫 번째요. 빠릅니다. 좋아요. 블락샷. 전주 KCC고요. 안쪽에 비었어요. 그리고 엔돌. 아 반칙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. 자, KCC도 수비가 약하고 있어요. 삼성에. 자 스피드 올려봅니다. 이번에 넣습니다. 기량이 좋습니다. 맞습니다. 김민성 올려놓습니다. 들어갑니다. 짧게 연결. 이번에도 리버스 레이어. 득점. 들어갑니다. 언제든지 또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. 열렸어요. 레이업 성공. 자 이현호 선수. 하는 돌파. 빠지면서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고요. 풋백 들어갑니다. 버저비터. 정말 영리한 슛이 나왔어요. 선수들 코트로 들어와 있고요. KCC의 볼로 시작할 속도를 올려봅니다. 3포인트 들어갑니다. 네. 오늘의 경기 첫 번째 석점이요. 리바운드 풋백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다시 한번 티빈 득점 성공. 자, 이겼습니다. 자 비었어요. 김동준의 블락샷. 강표무기죠. 박범영 이렇게 해가지고 수비를 성공을 시킨다면은 또 성공을 한 거거든요. 자 멋진 개인기까지 나옵니다. 팍팍 예, 돌파를 시도하면서 반칙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자 깔끔하게 올려놨습니다. 제가 박범영 않았습니다. 페이크 위에 치고 들어갑니다가 아 멋지게 빼줬어요. 완벽한 패스. 완벽한 김민성에게 킬 패스를 찔러줬고요. 이번에도 열렸습니다. 강민성 레이업 성공. 어우, 지금은 예, 비어 있습니다. 강민성 빼줬고요. 오픈 들어갑니다. 아 정말 들어가지 않았고요. 양 팀의 3쿼터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. 35대6 올라가고 이 자신한테 수비가 몰려있게 되면은 열어주는 보여주고 김동준. 아 힘이 장사입니다. 김동준 들어가요. 자 조금씩 분위기를 살리고 있는 KCC입니다. 원솔 레이업 득점. 아 서태욱. 네 멀리서 쏩니다. 3포인트. 정말 김동준 앞쪽에 길게 패스 정확합니다. 왼손 레이업 들어갑니다. 아, 정말 무게중심이 네. 자 얼굴로 페이크를 넣고 빠른 스피드. 이번에도 블락샷. 아, 제가 본 것만 해도 3, 4차례 되거든요. 저는 한 5번 본 것 같은데요. 레이업 득점합니다. 드리블 그러나 읽혔어요. 이번에도 열리는데요. 이지샷 아이스크림 레이어. 자, 네 이렇게 양팀의 경기 마무리됐습니다. 서울 삼성과 전주 KCC 6